그리고 인트로에 또한 가지 비밀이 있죠. 이 바로 세 명의 캐릭터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가 있어요. 왜 그랬냐? 왜 범이 여기 들어가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 저희는 세 커플로 이루어졌고, 범은, 저희가 이제 게스트나 찬조 출연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동기이다 보니까, PD가 그 저희 팀이 7명인데, 6명만 여기 인트로에 나오는 게 조금 그래서 범 PD를 조그맣게나 넣고 싶었고요. 원래 이제 저랑 Q랑 범이랑 이렇게 3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파란색에 범을 넣게 됐는데, 범이 이제 훈하고도 촬영을 하고 빈하고도 촬영을 하고 이제 빈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뭐 인트로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또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비밀은 해성남녀를 진짜 열혈 애청해주신 분이라면 알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 자막바가 7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7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 색깔로 저희의 그 개성을 각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균반장,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부인데 주, 먼저 주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이 저예요. L. 그리고 노란색이 균반장님. 노란색은 왜, 균반장님 왜 노란색이냐면, 균반장님 노란색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노란색을 배정해드렸고, 그 다음에 초록색. 초록색은 빨간색이랑 보색이기 때문에 제가 김 PD님한테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전 사실 파란색을 좋아해요. 근데 파란색, 하늘색을 제가 하고 싶었지만 저보다는 Q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 파트너인 Q에게 파란색을 배정을 해드렸고, 파란색이랑 남색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색은 당연히 범한테 해드렸겠죠. 마지막으로 보라색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페디큐어 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비니 보라색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거고, 제가 비니한테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봐서 보라색이 좋다고 하셔서 보라색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지금 와서는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색깔이 저희의 캐릭터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고, 또그 색깔이 있어서 좀더 캐릭터화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회랑 예고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틀 없이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들었고, 무언가를 디자인해서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과연 반응이 어떨까,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예상외로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되게 뿌듯했던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예고편 프롤로그에는 지금과 다르게 영어 자막이 없죠. 이런 상태였고, 더 지금이 이제 빈 PD님과 같이 하면서 더 세련되진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Q&A 더 많이 제작 비하인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너무 이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